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아, 제가 이틀 전에 이메리스 꽃이 조금씩 피어난다고 영상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컵으로 두 컵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까지 찰랑찰랑, 여기 찰랑찰랑 할 정도로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메리스가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너무 예쁘게 흠뻑 핀 거예요. 어쩜 이렇게, 와, 너무 신기신기해요. 뭐랄까? 어머, 이게 너무 신기한 꽃이 펴요. 아, 제가 이런 꽃은 또 약간 처음 봐요. 너무, 너무 꽃이 이렇게 동글동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상한 꽃이 펴요. 아, 그러니까 약간 항상 국화 같은 꽃인가, 이런 게? 아니, 왜? 모르겠어요. 하여튼. 꽃이 보통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봉우리에서 뭔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얘는 뭔가 한 송이 이렇게 피어나네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전 몰랐는데 이 꽃이 되게 오래 간대요. 피는데 지금 11일 걸렸고 11일에서 제가 물을 두컵 주니까 거의 이틀 만에 지금 이렇게 다 활짝 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일째인데요. 이 13일째에서 얼마나 이게 오래 갈지 또 완전 제가 아이 궁금해요. 이제 한번 얼마나 오래 갈지 한번 지켜볼게요. 아, 오늘은 제가 아이 오늘은 제가 한 3개월 동안 산 식물들 중에요. 아, 어떤 식물이 가장 키우기가 괜찮았고 뭐 추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1월에 지금 사시면 괜찮은 꽃, 제가 키워본 기준에서, 저는 이제 방한 구석에서 햇빛이 잘안 들어서 식물등을 켜놓고, 꽃을 키우고 있어요. 저와 같은 조건에서라면, 아, 이런 꽃은 괜찮다 하는 식물, 그리고 좀 비실비실하다 키워보니까, 꽃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메리스, 저는 이거가 지금은 1번인 것 같아요. 1월에 만약에 꽃을 사신다면 요거 1번. 요 이메리스 제가 추천합니다. 2번.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준 요거 선애기 별꽃이고요. 여기 약간 보라색 빛이 나요. 잎 끝에서.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하얀색 올 화이트 꽃이 있는데 그건 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전 얘를 3,000원 주고 사가지고, 한 2주 동안은 집에서, 적응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물을 되게 잘 주니까 얘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몽글몽글 잘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갈이 해준 지는 한 일주일 됐어요. 근데 일주일 됐는데도 물을 주고, 이렇게 보니까 점점 꽃대도 살아나고, 하여튼 분갈이 해도 몸살이 없고 너무 착하고, 초보도 요게 키우기 괜찮은 식물 같아요. 요게 근데, 습기를 되게 좋아해서 매일 그 물을 분무해 주실 수 있는 분 칙칙칙칙 하고 저는 진짜 매일매일 뿌려주거든요. 습도를 좋아해서요. 그런 분들은 아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2번입니다. 얘가 아젤리아예요. 아, 제가 얘를 사고서 사실 조금 후회했어요. 얘가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원래는 그 뭐더라, 엔젤. 무슨 엔젤? 무슨 엔젤을 사러 갔었어요? 아, 네팔 요정! 아, 네팔 요정이요. 엔젤이 아니었구나. 아, 제가 네팔 요정을 사실 사러 갔거든요. 근데 네팔 요정이 없어서, 아, 요에도 되게 예쁘다고 해서 요거 아젤리아 잉카라는 꽃인데요. 요거를 제가 한 포트 사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때 꽃이 보고 싶어서. 근데 얘가 우리 집에 와서 비실비실 되면서 갈색 잎이 떨어지는 거여서 저는 얘가 왜 이러지 모르겠다. 이렇게 흙을 보니까 흙이 되게 축축하더라고요. 지금도 되게 축축해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모르고 우리 집에 잘안 맞나 보다 하고서는 공부를 좀 해봤더니 얘가 햇빛을 엄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등 바로 아래 놨어요. 식물등 바로 아래 놓고 물을 이게 축축하니까 제가 스프레이만 좀 해주고 물을 안 줬는데 입장이 이렇게 갈색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부족한가? 해서 제가 요 컵으로, 요 정도 되는 컵으로 반 정도를 줬어요. 왜냐면 이 여기가 축축하니까요. 그러고서 계속 지켜봤는데 이 꽃망울이 안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주 동안 엄청 커진 거예요. 처음에는, 요 핑크색이 안 보이고 약간 갈색,
막 생긴 꽃망울 있죠? 요 초록색 꽃망울이었어요. 요 핑크색이 전혀 안 보였어요. 저 무슨 핑크색이라는데 핑크색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꽃이 못 보나 보다, 못 피구나 해서 한 10일 정도 지났을 때 물을 반 컵씩 주다가 이렇게 한 컵을 두 번 줬어요. 그러니까 반 컵만 줘도 밑으로 물이 나와요. 여기 바닥에 물이 나오는데 요 한 컵, 두 컵을 이렇게 주니까 물이 차죠. 찰랑찰랑하게 그렇게 한번 나누니까 갑자기 얘가 생기가 도는 거예요. 아, 얘가 물을 많이 먹는 애구나.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한 컵으로 물을 듬뿍듬뿍 수시로 줬어요. 요 밑에 있는 물은 또 비워주고, 또 물 주고, 또 밑에 물 비워주고, 이렇게 해서 자주 물을 주니까, 얘가 며칠 사이에 이렇게 통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물을 엄청 많이 먹는 애예요. 그러니까 처음 키워보신 애들은,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여기 화분이 이게 흙이 축축하니까 물을 안 주잖아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게 흙이 축축한데 왜 물을 줘?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2주 거의 이제 3주가 다 돼가는데 키워보니까요. 물을 겉흙이 안 말라도 이 꽃이, 이 꽃 입장이 말라가면은 건조해가지고 얘가 물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정말 내 생각보다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 밑에가 찰랑찰랑하고 물을 지금 계속 줘가지고 얘가 과습으로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너무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집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만약에 이파리가 갈색이 되면서 하엽이 지고 뭔가 말라가고 봉오리가 안 커진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물을 많이 주세요. 물을 많이 주세요. 제가 얘는 사실은 2주일 전, 그러니까 3, 4일 전만 해도 이게 거의 그냥 아예 망했다 이래가지고 제가 좀 후회했거든요. 아유, 안달복달하고. 근데 물을 주고 이렇게 커지니까 지금 얘가 지금 3위예요. 제가 3개월 안에 산 식물들 중에 얘가 지금 너무 기대되고 이렇게 이제 곧 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추천하는 식물 3위입니다. 아, 지금 너무 너무 좋은 거여서, 아, 물을 줬으면 내가 진작 물을 줄 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이제 금세 필 것 같아요. 한 이틀 안에로 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안에 또 피면 야호 하고 동영상 올릴 겁니다. 그리고 요 제가 보라색 꽃을 좋아하나 봐요. 요거 제비꽃인데요. 처음에 샀을 때는 시들시들했어요.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말라가나 봐요.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얘가 뭐 겨울에는 죽고 봄에 피는 꽃이래요. 아니 그럼 왜 팔았어? 아니 봄에 팔지. 아니 왜 제가 이거 산 지 한 두 달 됐거든요. 아니 왜 가을에 판 거야? 아, 저는 이제 꽃이 이렇게 펴 있는 걸 보고 이 꽃이 예뻐서 샀어요. 근데 이렇게 가을에 10월에 이렇게 한두 송이 이렇게 나다가 11월, 12월 되니까 막 비실비실하고 누렇게 둥둥 뛰는 거예요, 잎이. 그래서 아니 뭐야 했더니 이게 봄에 피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뭐야 그럼 봄에 팔아야지. 아이 봄에 팔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 구석에 놓고 얘는 이제 거의 이제 잊혀지는 애였는데, 아니 어느 날 가보니까 또 이렇게 시들시들 하다가도 이렇게 세척에 나더니 이렇게 꽃이 또 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저는 뭐 초보에게 이거를, 이 식물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지금 사신다면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산 것 중에는 너무 예쁘다. 4위. 한번 이렇게 시들했다가 이렇게 지금 다시 피고 있는 애라서 아, 생명력이 강하구나 이런 것도 좀 배우고, 봄 되면, 3월이 되면 한번 제가 그때 한번 추천해 볼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애기 동국. 얘가 애기 동국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산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모르겠어요. 얘가 미나리 아제비 목이라고 해서 습한 걸 좋아하는데요. 여름에 되게 약해서 요걸 사서 죽였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고 나서 얘를 어떻게 심어줄까 검색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초보가 키우기는 힘든 식물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이렇게 땡그란 이런 계란후라이 형태의 꽃을 좋아해요. 뭐 데이지, 목마가렛 이런 종류요. 그래서 저도 그 꽃을 좋아해서 이렇게 펴 있어가지고 제가 샀는데 사자마자 집에 오니까 이렇게 금방 시들고, 지금 해가 부족한지 이 형태에서 활짝 피지 못해요. 근데 뭐 죽지 않고 키우고는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입장이 누렇게 동동 뜨는 게
제가 그래서 얘도 물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꽃망울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이거는 저희 집에 와서 새로 생긴 꽃망울이에요. 근데 초보님들은 이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선 그래도 반 적응 상태에 꽃망울이 올라오고 있어서, 3개월 안에 산 식물들 중에는 그래도 얘가 5위예요. 얘를 심으실 때는 정말 배수가 좋게 하셔가지고 심으셔야 되고, 스프레이를 지금 제가 자주 하고 있는데도 말라가는 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얘는. 이상한 애예요. 이상하네요. 아니, 이상하다고 할 수가 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습도를 좋아하는데, 과습으로 많이 죽이신대요, 얘를. 과습으로 뿌리가 썩어서. 그러니까 이상한 애예요. 이상해요. 아무튼 그래도 좀 적응을 하는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가지고,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얘가, 3개월 안에 산 식물들 중에는 5위입니다. 얘가 사계 눈 바람꽃이에요. 얘는요, 정말 이게 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웃자라요. 그러니까 얘는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얘는 그 강한 해를 받으면서, 밖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바람꽃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람을 좋아하는 애인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는 통풍도 그렇고 직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 웃자라고 있어요. 근데도 죽지 않고 이렇게 비실비실 이렇게 자라나면서 제가 이제 날씨가 괜찮은 날은 밖에 하우스가 있어요. 조그만한 가니 하우스. 거기다가 이렇게 직광을 받으면 이제 꽃무궁화가 하나 올라오고 그한 송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되게 깨끗하고 하얀색 되게 예쁜 꽃이 피기는 해요. 근데 실내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실내에서 이렇게 비실비실 하지만 그래도 꽃은 피지만 그래도 실내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꽃. 말 이상하게 나오는데 아무튼 한두달 됐는데요. 두달 이렇게 사서 키워보니 얘는 10월에 샀네요. 10월에 샀으면 벌써 3개월 됐네요. 3개월. 죽지 못해 살아있는 것 같아.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가끔 하얀색 꽃이 펴줘가지고 해가 좋으면 가끔 하얀색 꽃이 펴줘가지고 고마운데 요거가 실내에서는 조금 힘든 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 요거. 요것도 제가 지금 11월에 샀네요. 얘도 3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두 개를 샀는데, 제가, 꽃을 하나를, 요쪽 부분은 물을 좀 말려서 죽였어요. 근데 이제 사랑초가 예뻐요. 근데 해가 잘 되는 집에선 꽃도 피고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해가 워낙에 부족해서, 그러니까 사랑초 종류들이 해가 직광이 필요한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잎사귀가 귀여워요. 그래서 너무 꽃이 안 펴도 귀엽고 이렇게 새록새록하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꽃이 안 피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서 얘는 행운의 7, 7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단풍등 색깔 같아가지고요. 잎사귀 보는 재미로 저도 꽃은 못 봐서 모르겠어요. 잎사귀 보는 재미로 초보가 1월에 뭐 식물을 사신다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해가 잘 드는 집은 너무 괜찮겠죠. 8등인데 속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샀는데 식물을 사셔가지고 베란다에 놓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베란다에 놓고 물을 확 주니까 얘가 이렇게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신랑이 이거를 스파이더맨 영화 보러 가자고 했는데 제가 안 본다고 하고서는 꽃 사다 달라고 해서 이제 몇 포트 사다 줬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예요. 갑자기 여기 가운데가 까매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여기 한 촉, 그래도 한 촉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아직 안 키워봐서. 그래서 추천은 안 할게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파리예요. 저희 집에서 굉장히 잘 커졌어요. 보랏살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를 3개월, 11월에 샀으니까 3개월 돼가지고 원래 맨 처음에 이거 제가 분갈이를 실패해서 잘못 키운 식물들이에요. 원래는 되게 풍성하고 이거 두 배, 세 배로 엄청 폭풍성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을 한번 말렸어요. 이거 보랏살이에요. 물을 한번 말리니까 얘가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큰 분에 옮겼어요. 근데 이따만한 분에 옮겼어요. 제가 제일 큰 분. 요거에 두배 정도 되는 분으로. 근데 거기서 과습이 일어나면서 병충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깍지벌레, 뭐 진딧물, 뿌리파리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약을 막 치고 분이 너무 이제 과습이 되니까 일로 다시 또 옮겨줬어요. 이게 빨간 포트 두배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 분을 내가 실수했구나. 원래 그 빨간 포트에서 한요 정도로 옮겨주는 게 맞았는데 요거에 두배 되는 분으로 옮기면서 과습이 오면서 얘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다 커팅을 해서 지금 몽땅 커팅을 해서 다 잘라주고 처음 사온 크기가 됐어요. 지금 복구됐어요, 다시. 원래대로 원상 복귀됐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딱 요만한 아이를 샀는데 잘 저희 집에서 두 배, 세 배로 자랐다가 다시 이제 원상 복귀가 된 상태여서 여기 꽃망울이 올라왔는데 잘안 보이시네요. 이 꽃망울이 이렇게 한쪽에 올라왔는데 이 꽃망울이 필지 안 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켜봐야죠. 근데 얘는 꽃망울보다 안 죽이고 잘 키우는 게 지금은 목표고요. 원래는 얘가 제가 실수만 안 하고 물안 말리고 분갈이를 그때 딱 적당한 크기에 분해해줬다면 얘가 아마 진짜 1위였을 거예요. 지금 다른 분들 그때 그 시기에 사신 분들은 다 꽃이 피셨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아, 아쉬워요. 그래서 얘가 죽지 못해 살고 있으니. 저는 얘가 9위입니다, 지금. 저는 이 식물은 초보분들은 제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짜자잔. 제가 올해 두번 사서 두번 실패한 식물, 시클레멘입니다. 얘는 제가 이렇게 날짜까지 써가면서 물을 주고 매일매일 들여다봤는데 이게 매일매일 들여다봐도 병인가 봐요. 제가 너무 관심을 주고 뭐 통풍시켜주고 막 이래서 그런지 통풍 때문에 그런지 뭔지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바람도 씌워주고 뭐 시원하게 해주라 그래서 창문도 또 자주 열어주고 그 옆에 놓으면서 뭐 너무 열심히 이렇게 얘를 지켜봤는데 처음엔 근데 폭삭 다 죽였는데 지금은 죽지 못해 이렇게 살고는 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너무 힘들다. 얘는 저랑은 인연이 아닌 식물인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한데 이게 하나 배웠으면 됐죠. 그래서 우리 집 환경에 우리 집이 너무 건조한가 봐요. 왜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얘는 원인은 모르겠는데요. 뭐 곰팡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물도 있습니다. 물이 지금 여기 물이 가득 찼어요. 물도 주고 막 최선을 다했는데요. 안 되는 식물은 안 되나 봐요. 얘는 인연이 아닌 걸로 너무 이렇게 이쁘고 뭐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이 이렇게 막 꽃꽃해요. 얘도 지금 살아는 있어요. 근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왜 이러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얘는 저는 저의 기준으로는 추천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가 키우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뭐 아니 뭐 쉽다는 분은 너무 쉽다는데 모르겠어요. 저랑은 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이렇게 10가지 식물을 샀네요. 그래서 10가지 식물들 중에 제일 아닌 거. 10월부터 쭉산 식물 꽃들 중에 꽃식물들 중에 얘는 아니구나 하고 깨달음을 배웠습니다. 10개를 샀는데 지금 여기 사계국화랑 시클라멘 요거 두 개만 실패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살아있어요. 살아서 이제 올해 또 꽃을 많이 보여줄 거기 때문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나머지 꽃들을 제가 막 키워가지고 막두 배, 세 배로 키워가지고 분양도 하고 봄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